안녕하세요. 400페이지 26번 할 차례죠.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시험에 민법, 민사특별법, 중개실무 각각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됩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 맞죠? 동시행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을 안 내줘가지고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오늘 문제에도 내드렸는데 주택이나 상가 두 개 비교한 것 중에서 똑같은 게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이죠. 둘 다 가능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등기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은 존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부터 돌려받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그 자녀나 배우자 주민등록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고요. 그 다음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한 경우 임대인은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 있다. 예. 편면적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고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이라면 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게 좋아요? 2년 하는 게 좋아요? 1년 하는 게 좋아요? 1년 하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짧게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2년 하느냐 1년 둘 중에 하나를 물었는데 임차인은 1년을 하면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두 개 선택의 폭이 넓다고요. 그런데 만약에 2년을 해놨다가 1년 만에 나가려고 하면은 나머지 1년분 차임은 지급해야 되거든요. 안 내줘도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게 좋아요. 2년이나 1년 둘 중에 하나를 한다면 뭐 3년 4년 오래 살려면 그건 알아서 길게 해도 되지만 그래서 굳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길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에 임차인은 선순위의 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 존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선순위, 이게 틀렸네요. 선순위 저당권자죠? 선순위 저당권자에게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그래서 경매에서는 자 경매에서 권리분석을 보면 이게 권리 뒤에 또 나오니까 오늘 뭐 끝나니까 어차피 뒤에 나올 거 미리 보면은 경매 권리분석은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인수주의가 있는데 무조건 삭제, 말소되는 게 근저당,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고요.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 폐지됐지만 옛날에 만약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이것도 인수되는 겁니다. 그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보면 이 분묘기지권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그 분묘가 오래된 그 자기 땅에 분묘가 있는 걸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소유권이 변경되면 분묘기지권 인정되죠.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 그 분묘 주인한테 분묘 이장해달라 하고 그 다음에 지료 소송을 동시에 청구했습니다. 지료 청구 및 분묘 이장해달라고 소송했는데 판례는 분묘 이장은 안 해줘도 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므로 단 지료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그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지료를 판결 전후를 합해서 2년간 연체했습니다. 그 분묘기지권에 대한 분묘에 대한 그랬을 경우 별도의 지료 청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분묘기지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년이 지났다면 지료를 안 내고 판결 전후로 그 최근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래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무상지료가 원칙이죠. 시효 취득하는 경우는 무상지료지만 이건 경매로 낙찰받았잖아요. 그럼 매수인이 그 지료를 소송을 통해서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왔다고요. 판결이 시효 취득은 무상지료가 원칙인데 최근 뭐 몇 달 전에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가 있습니다.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여기 문제는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이죠. 그럼 임차권이 여기 후순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 후순위에 있는 임차권, 이건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하고 이사하고 있어도 이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경매에서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 빼줘야 된다고요. 순위에 따른 배당금은 받고. 근데 만약에 최선순위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전세권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전세권자도 아니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이거는 말소됩니다. 인수 안 되고. 배당요구하면 무조건 다 받거든요. 이거는 임차권은 배당요구해도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요.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러면 만약에 임차보증금이 1억이었습니다. 경매로 배당을 6천만 원 받았습니다. 실제 배당은 6천만 원 받았고요. 사법고시 시험입니다.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더라면 7천만 원 받을 것을 집행관이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서 6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 이 임차권자는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매수인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3천만 원 받고 또 6천만 원 합하면 천만 원 손해죠. 자기 보증금보다. 그 손해본 천만 원은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매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7천만 원 상당의 차임은 지급해야 되죠. 공짜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7천만 원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까고 내주면 된다고요. 매수인은 대항력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다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공짜로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리얼이 틀렸네요. 미음.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 대하여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오늘 내드린 문제에도 그 임차권 승계라고 있을 거예요. 상가하고 주택 차이점. 차이나죠. 상가는 없고요. 즉 사실혼관계에 상속되는 건 오로지 주택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사실혼관계.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 와 임차인 둘이만 살다 적으면 사실혼한테 100% 상속이 되는데, 다만 이촌인의 친족의 상속인이 있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한다면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되죠. 사실혼이 보호되는 거, 만약에 임차인이 있고 이 임차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사실혼은 판례는, 법에는 사실혼이 뭔지 안 나와있지만 판례는 사실혼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사실혼이다. 혼인사실의 객체가 존재하고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객관적으로는 혼인사실의 객체,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미, 유부녀가 가출해서 살림해가지고 애까지 놓고 있어도 사실혼이 아니죠. 왜? 혼인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혼인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해야 돼? 사랑한다고 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이혼해야지. 이혼도 안 하고 하면 그건 중혼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주도에서 있었어요. 이 사실혼관계 둘이 가출해가지고, 해양경찰이 가출해가지고 다른 여자하고 살림차려가지고 유부녀하고 가출해가지고 애 낳았어요. 본처는 집에 있어요. 호적에 올라가 있고 살진 않았어요. 3년 동안 하나도 안 살. 근데 죽었어요. 남편 유족연금 누구한테 나오냐고. 경찰 공무원연금 나오잖아요. 누구한테 나온다? 그 본처한테 나온다니까. 사실혼 관계자 있는 자는 나만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나는 안 주냐 울고불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면 그분 정리하고 오세요. 이렇게 해야 돼. 뭐 정리 못한다 이거는 핑계예요. 어떻게 하라든지 하려고 하면 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상대방이 꼭 하려고 맘먹으면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정리하고 가시라고요. 가려면. 자, 근데 이촌인의 상속인이 한 집에서 세 명이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면 상속인에게 100% 상속이 된다고요. 따로 살림을 요양원에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다 죽으면 2분의 1씩 공동으로 생계됩니다. 모시면 한 푼도 안 주고, 노부모. 안 모시면 절반은 준다고요. 모실 거예요, 안 모실 거예요? 모실 거냐고 안 모실 거냐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좀 웃어요. 너무 고통스러운 표정 짓지 말라고. 자, 그 2년 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1년 만에 죽었어요. 남편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1년 더 살 수 있어요.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도 있고 승계되니까 살 수 있는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일 밤마다 꿈속에 남편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같이 저승에 가자 하고 목 조르고 죽이려고 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그러면 도저히 이게 무서워서 이 집에 못 살겠다. 주인한테 방 빼야 되겠다 말하면 돈 내줘야 된다고요. 진짜 무서워요.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예, 그래서 저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지금도 무서워서 불 켜놓고 자요. 밤에. 무서워. 진짜 무섭더라고 이게. 한 달 안에 말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반대의사 표시하면. 그래서 다 맞는 말이고요. 리얼 하나만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27번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칠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예, 그 똑같은 날이면 최우선 면제가 있고 최우선 면제 아직도 인터넷에 보니까 최우선 면제하고 우선 면제하고 헷갈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죠. 법조문에는. 그래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법 8조에 의한 우선 면제 다 같은 말입니다. 소액 임차인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 받죠. 뭐 대전광역시면 6천만 원에 2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일정 금액만. 서울이면 9,500만 원 이하인 경우 얼마에 3,200만 원까지 나누기 3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아요. 전액 우선 면제 받으려면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고 법조문에는 둘 다 우선 면제라 되어 있지만 해석상 이게 우선 면제인지 최우선 면제인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 플러스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대항력은 인도 주택 상가 인도 받고 주택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겠고요. 상가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신청하면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음날을 일본식 오래된 어르신들은 이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름 이길이라고 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데 혹시 나올까봐 말씀드린 게 다음날 오전 0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법조문에는 오전 0시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냥 다음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가 오전 0시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면 3일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3일날 확정일자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확정일자 받고 근저당도 3일입니다.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와 확정일자 임차권자 중에서 누가 먼저 배당받아요?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둘 다 3일입니다. 확정일자는 아침 10시에 받고 근저당은 오후 4시에 했는데 시각은 안 나타나요. 둘 다 날짜만 나오지. 그래서 똑같습니다. 누가 먼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각을 적어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동순이 안분배당입니다. 왜 이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겨요. 대항력은 그 다음날 생기지만.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이게 사법고시 민법 우리 중개실무 다 출제됐습니다. 반대로 1일날 이사하고 2일날 전입신고하고 3일날 이사를 했고 그 다음에 근저당도 3일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당일날 우선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먼저 배당받을까요?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은 3일이고요. 이거는 4일날 오전 0시죠. 대항력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다음날 오전 0시니까 확정일자 받은 날인데 단 대항력을 갖췄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만약 3일이면 이게 먼저 배당받고요. 4일이라면 같은 4일이라도 이 확정일자분은 4일날 오전 0시니까 확정일자부 임차권자가 먼저 배당받죠. 최우선 면제는 최우선 면제만 받으려면 확정일자 안 받아도 됩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만약에 2천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받아놓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무조건 2천만 원도 받는 게 아니라 주택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두는 게 바람직하지만 만약 2천만 원 이하라면 전부 전액을 다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2천만 원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6천만 원도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고 3천만 원이라도 대전에서 2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죠. 무조건 3분의 1이 아니고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는 게 아니라고요. 2천만 원이라도 2천만 원 다 최우선 면제 받아요.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최우선 면제 받을 것이고, 만약 월세로 살고 보증금이 한 푼도 없다면 최우선 면제 한 푼도 못 받겠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은 임차인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상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만약에 매매가는 3억이고 전세가 2억짜리 전세 살고 있어요, 지금. 그 세 안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수인은 1억만 내죠, 1억. 나중에 전세 2억 내줘야 되니까 1억만 내잖아요. 그 세 안고 사면 차액만 주잖아요. 왜냐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승계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증금 내줘야 되니까. 이해되죠? 실제로 그래서 뭐 세 끼고 전세 끼고 사면 이거 뭐 얼마 1억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요즘은 뭐 전세가가 뭐 거의 70% 이상이거든요. 거의 대부분 7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가. 우리 동네는 어찌된 건지 뭐 전세나 매매나 비슷해요. 가격이 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못 사는 동네는 비슷하더라고. 아주 좋은데 서울 같은 데는 좀 차이가 나고요. 자,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은 주택 가격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틀렸고요. 디귿. 니얼. 주택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했는데, 또다시 최단기 존속기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3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민법의 임대차에서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이 해지 통보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면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리얼 3번이 답이고요. 디귿을 다시 한번 보면, 자, 2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오는 거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옛날에는, 작년에는 상가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상가는. 근데 올해는 상가든 주택이든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 받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상가가 개정됐습니다. 2분의 1로. 주택, 상가 모두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주택의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6월 이하인데 구체적 기준은 1개월도 있고 업무정지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습니다.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 가중하더라도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도 구체적 기준이 6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은 시행령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어요? 돼 있나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시행규칙 같은 말이에요.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또는 시행령에 있습니다. 가태료의 구체적 기준, 즉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그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말은 대통령령에 있다고요. 국토교통부령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에 대통령령에 있다, 국토교통부령에 있다 이런 문제가 한 서너 개 정도 나와요. 지문이 나온다고요. 200개 지문 중에서. 그게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구체적 기준이. 그 구체적 기준의 가장, 그래서 500만 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00만 원짜리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구체적 기준 100만 원. 확인 설명하지 않고 하지도 않고 근거 자료도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둘 다 안 하면, 둘 중에 하나 안 하면 400만 원. 이거 중요합니다. 올해 다 신설된 내용들입니다. 구체적 기준이. 작년까지는 구체적 기준 100만 원 이게 안 나와 있었어요. 연수교육이. 올해 연수교육 구체적 기준 100만 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작년에는 업무정지였어요. 올해 바뀌었기 때문에 중요하죠. 500만 원 가태료입니다. 구체적 기준. 그 구체적 기준을 묻는 건지 법률에 있는 그냥 500만 원 이하를 묻는 건지 그거 잘 봐야 돼요. 대부분은 그냥 법률에 있는 걸 묻고 있고요. 구체적 기준은 시험에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아요. 500만 원 이하 라고 돼 있으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이라도 500만 원 이하라고 돼 있으면 뭐 4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구체적 기준이 100만 원인데 400만 원을 받았다, 이건 틀린 거죠. 구체적 기준이 300만 원인데 400만 원 받았다, 그건 맞아요. 2분의 1을 가중하면 가능하잖아요. 선고형도 나와요. 받았다 이런 것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1년 이하의 징역인데 700만 원 벌금 받았다, 틀린 거 아니죠.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고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1,100만 원 벌금 받았다. 그거는 X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하니까 더 받을 1,000만 원 이하 이상은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 법정형을 낸 게 아니라 선고형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것도 나와요. 모의 위반해가지고 업무정지 1개월 받았다. 예, 가능할 수 있어요. 구체적 기준이 1개월짜리면. 27번에 답 3번입니다. 기출문제 위주로 하시면 돼요. 다음 달에 할 거 문제집은 다 사셨죠? 다음 주부터는 장판지 문제지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0번 이상 10회분 이상 풀어보고 그 왜 틀리는지 다 확인하면 아마 전과목 무조건 60점 이상은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게 중요해요. 단원별 이거는 솔직히 막 안 중요한 것도 많아요. 너무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40문제는 비교적 다 중요한 문제라고요. 그나마 그중에서 한 서너 문제는 안 중요할 수도 있겠죠. 100% 다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실제 시험에도 안 중요한 게 한두 문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시하고 거의 90%는 중요하다고요. 40문제 누가 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40문제 그 장판지 모의고사 빨리 책 사가지고 풀어보세요. 미리 다 예습하고 오셔야 돼요. 29번 보겠습니다. 29번 옳은 것입니다. 29번에 옳은 것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그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맞죠?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 보증금 전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상가 가격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니까 어떠한 경우에도는 틀렸죠? 다 못 받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3번은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로 받겠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표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다. 모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잖아요. 최단기 존속기간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농지는 3년입니다. 민법에서는 없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 존속기간도 민법에 종전에 20년 있던 거 위헌 판결 나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장기 존속기간 없습니다. 규정이. 자, 그 다음에 5번 상가금융임대차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거 5번 이거 7년 연속 출제됐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예를 들면 상가는 여의도 앞에 가면 뭐 선거운동하고 한다고 3개월씩 이렇게 임대차한 경우 많아요. 무슨 당대표 선거 이런 거 한다고 대통령 선거 한다고. 그런데 3개월 얻으면 월세가 비싸겠어요 싸겠어요? 3개월이 거의 1년 월세나 비슷해요. 어차피 3개월만 쓰고 나가면 또 공시를 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도 판례가 많아요. 모텔에 3개월 장기 투숙했다. 그래서 2년 동안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방 주지 말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임대차예요. 차임을 지급하고 사용 수익하는 건 임대차죠. 금전 소비 대차, 사용 대차, 임대차 세 개가 있잖아요. 대차는. 그래서 그 임대차 그런 것도 모텔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제가 있는 사는 동네도 3개월 해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냐 그냥 이행각서 해 가지고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3개월만 산다고 적어요. 보증금도 없는데 2년 주장해버리면 월세도 안 내고 보증금도 안 내고 2년 살겠다 하면 골 아프죠. 그래서 일시사용을 위한 것처럼 계약서를 써요. 29번에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보겠습니다. 33번 33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번 을과 병이 1년 미만을 정한 임대차는 병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을과 병이 1년 미만을 임대차 병이 누구예요? 임차인이죠. 병 임차인입니까? 임차인 병이니까 가능하죠. 임차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니은 병 임차인이 2개의 차임에게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병은 을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하지 못한다 했는데 지금 이게 상가죠? 상가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상가니까 상가는 3기입니다. 3기. 자, 종전에 작년까지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있었고요. 올해 신설된 게 2개가 더 있습니다. 3기.
공개사법을 강의하는 다른 선생님이 이해가 안 된다. 왜 3기를 두 개 더 신설했는지 갑자기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백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참 공부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근데 뭐가 생겼어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해지할 수 있는 거하고 계약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니냐 하던데 다르죠? 달라요. 갑자기 이제 백지 상태가 돼서 그런데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하고 해지는 지금 당장 3개월 연체하면 지금 당장 해지 통보할 수 있다고요. 연체한 거 가지고. 그래서 3기가 3번입니다. 상가에서 3기가 3번. 주택에서 2기가 있죠. 주택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민법에서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민법 규정을 상가 주택에 그대로 준용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가는 3기가 생겼기 때문에 주택은 아직도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겠죠. 상가는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해야 해지할 수 있고요. 지상권 2년간 지상권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니은이 틀렸고요. 디귿 병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리을 임대차 계약 종료 전 병이 계약 갱신 요구한 경우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법령에 의해서 이게 구체 옛날에는 그냥 대부분 뭐 철거하는 경우 철거함을 이유로 옛날에는 그냥 철거함을 이유로 철거할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기출 문제 당시는 근데 지금은 이게 좀 더 구체화됐죠. 다른 법률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되는 경우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고지한 경우입니다. 언제부터 이거 다시 공사해야 되니까 특약으로 내야 되겠죠. 1년만 살고 그때는 다시 고쳐가지고 개축해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미리 사전에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그 당시 기출문제는 이게 맞는데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됐다고요. 다른 관계법령 도시및주관경정비법 등에 의해서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미리 사전에 고지한 경우 그래서 33번에는 답이 2번 리얼 하나만 틀린 걸로 봤고요. 리얼은 리얼은 지금은 명확하게 이게 법규정에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미리 사전에 철거 계획을 고지한 경우 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33번에 2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게 지금 제가 법무부에 오늘 아침에 지금 유권 해석을 받아봤는데 다시 한번 인터넷에서 질문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정액청구, 정감청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이 두 개 정감청구는 주택인 경우는 얼마예요? 주택은 20분의 1 5%고요. 상가는 9%고요.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은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오겠죠. 이 두 개 중에서 반드시 한 개 지문은 나올 거예요. 민법이나 우리 중개실무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택은 1할 1할은 10% 같은 말이죠. 1할 또는 기준금리 기준금리 4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는 1할 2푼 또는 12% 같은 말입니다. 또는 4.5배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거 합의에서 올리는 것은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이거 합의에서 일방적으로는 이렇게밖에 못한다면 그럼 합의에서 그럼 월차임 전환율을 2할로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요? 뭐 법무부에 물어보니까 법무부도 조금은 헤매더라고. 저도 약간은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지금 법무부 육군 해석은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해석해야 되겠다더라고요.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이 법은 그런 말이 있어요. 강행법규다. 임차인에게 물량은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합의해도 더 올릴 수 없다. 전환율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좀 더 판례나 뭐 명확하게 법정을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는 강행 규정으로 보고요. 이거는 합의에서 올리는 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감 청구잖아요. 정감 청구하는 건 이것밖에 못 올리지만 합의하면 그런 말은 없잖아요. 청구는 정액 청구는 5%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액 청구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건 초과할 수 없지만 합의해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올리면 이 법문상 법조문상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정액 청구는 합의해서 올리는 건 더 올려도 된다고요. 이거는 기존에 판례가 나와 있어요. 합의하면 더 올려도 된다는 거. 근데 월차임 전환율은 합의해도 강행법규 위반으로 이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마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쨌든 9%밖에 못 올리는데 이것도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는 9%밖에 못 올리는데 서울에서 4억, 과밀역제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9% 상한선 적용도 안 받습니다. 더 올려도 돼요. 감액청구도 상한선이 없죠. 정액청구만 상한선이 있고 감액청구도 상한선이 없어요. 청구할 때 상한선이고요.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합의해서 올리는 것은 더 올리도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거는 상가건물임대차법 법무부 소관이거든요. 모든 거 여러분들이 현업에 나가도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 정확해요. 그 뭐냐 세금이면 국세청 조사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게 세금 관계도 그 직접 조사를 나간 사람이 최고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위에 있는 사람은 이제 안 본 지 오래돼가지고 몰라요. 잘 이름만 보고는. 요거 반드시 네 개 이건 반드시 시험에 나온다고 봐야 돼. 이건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두 개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매수 신청 대리 수수료 받을 때 감정가 1% 또는 최저 매각 가격 1.5% 중에서 낮은 비율이 아니라 그거는 합의에 의해서 아무거나 받아도 돼요. 요거는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또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권리금 권리금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함으로써 세입자가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하면은 주인이 손해배상해야 되죠. 그 손해배상액은 새로운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현 임차인의 권리금 평가액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 서울시 그 구제 서울시 그에서 구제한 걸 보니까 새로운 임차인이 권리금 줄이고 했던 걸 어떻게 입증하는지 보니까 개업 공개사가 있으니까 개업 공개사한테 통장 입금시켰다가 10% 계약금 받았다가 다시 돌려준 거 이런 내역이 있으니까 증빙 자료가 되더라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지. 무조건 말로만 뭐 새로운 세입자가 3억 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그 개업 공개사를 통해서 하면 돌려받기도 좀 더 쉽겠죠.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법이 권리금 시행되고 있어도 그렇게 세입자들이 많이 보호는 못 받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35번 1번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교회, 동창회, 종친회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상가라는 말 자체가 상가, 장사하는 건물이 상가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나 동창회 건물 같은 것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일정한 또 보증금도 일정 금액 이하야 되죠. 아까 말했던 환산보증금도 4억 이하야 됩니다. 적용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단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4억 초과하더라도 대전에서 2억 4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계약갱신 요구 할 수 있는 거 이거. 단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대. 9% 초과할 수는 있다. 이 세 가지는 적용된다고요.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제가 세무서에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다고 했잖아요. 대전에서 2억 4천 넘으면 우선면제는 못 받아요. 그렇지만 세 가지는 된다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주고 대항력은 인정되고요. 대항력 인정된다면 옛날에 대항력, 작년에 대항력 인정 안 됐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리쌍이나 싸이나 이런 애들이 건물 사가지고 서울에서는 그 개업공개사가 부추겨요. 뭐 몇십억 하는 거 이거
건물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다 내보내버리고 주인이 바뀌면 대항력이 없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내보내버리고 새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비싸게 권리금 몇 억씩 받고 다시 세를 주면 권리금만 해도 10억 된다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나왔잖아요. 싸이하고 리쌍 맞아요. 리쌍 싸이 이런 애들 나왔죠. 싸이가 아니고 계약서에는 박재상이라고 돼 있다더라고. 싸이라고 안 적고 어쨌든 그런 애들 때문에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이게 대항력이 있는 걸로 이제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도 나가라고 하지 못하는 거죠. 바뀐 주인이 바뀌어도 나가라 할 수 없고 그럼 주인이 바뀌어도 이제 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게 1년 지날 때마다 월세를 팍팍 올려버리면 상한선이 없으니까 시세 다 올랐다 해가지고 막 한 50% 올리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상인들은 요구하는 거 이거 9% 이걸 무조건 금액이 4억을 초과해도 적용하자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4억 초과되는 거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정액 상한선이. 그럼 사실상 버티기 힘들다고 5년간 계약갱신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상한선 제한이 없으니까 많이 올려버리면. 3번이 답이네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정일자 받는 게 아니고 상가는 어디서 받아요? 세무서에서 받죠. 주택이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등기소나 그 다음에 공정인 사무소에서 받아도 됩니다. 주택은 상가는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이런 거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 이번 시험에 딱 상가가 나올 게 세 문제예요. 주택하고 상가 차이 나는 점 한 문제. 그 다음에 이거 보호받는 거 뭐 환산보증금 4억 이런 숫자들 기억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그 8가지 하고 그 8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주지 않을 수도 있죠. 그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지금 말한 게 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다 사실상은 세 가지라고 했는데 세 가지 다 어떻게 보면 그 차이 나는 주택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꼭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경매 절차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최우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만 갖추면. 5번에 2분의 1로 받겠다고 했죠. 최우선 면제. 주택이든 상가든 다 2분의 1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가는 3분의 1이었습니다. 올해는 중요하죠. 그리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2분의 1로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35번에 3번이고요. 38번. 38번 이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 있다고 했죠.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1번 2기간이고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달 월세가 만약에 100만 원이면 연체 총액이 300만 원이 된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연속해서 3개월 연체 안 하고요. 2개월씩 연체하다 나중에 3개월이 한 번이라도 된 적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꼭 연속해서 연체해야 될 필요가 없고 이거 만약에 월세가 100만 원인데 그럼 50만 원 연체하고 50만 원 주고 이렇게 했다면 6개월 연체돼야 되겠죠. 예를 들면 그 연체된 총액이 3개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1번이 답입니다. 쌍방 합의하에 2번 쌍방 합의하에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면 X입니다. 쌍방 합의인데 이게 또 협의라고 돼 있네. 쌍방 합의로 돼 있습니다. 뭐 합의나 합의하고 협의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뭐 같은 의미로 썼어요. 쌍방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입니다. 일방적으로 공탁한 경우 사법고시에 이렇게 나왔는데 X입니다. 공탁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보상을 합의에 의해서 제공해야 됩니다. 3번 임차인이 임차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경미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는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배상 발생케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있죠.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니까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고요. 공인중개사법에는. 근데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에는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에 5번 임대인 동의 받아서가 아니라 동의 없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11페이지 43번. 틀린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계약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없고요. 상가 권리금은 6월이 아니라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만료 3개월 전부터 만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되죠. 지금 우리 책에는 지금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신설된 거 제가 계속 거의 많이 내드렸고요. 9월달에도 지금 장판지 책 말고 추가로 자료 내드려도 될까요? 뭐 되면 그러면 권리금과 관련된 문제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 면제받을 권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선 면제라고 하지만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우선 면제예요. 지금 43번에 2번은 소액보증금 중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최우선 면제죠. 그래서 방 한 칸에 두 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 없잖아요. 만약에 A, B 방이 두 개가 있는데 A를 등기해놓고 방을 빼고 이사 나가고 없다고요. 근데 이게 빈 방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새로 재임신고를 하고 들어와도 갑은 A가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대항력이 그대로 인정되니까 방 한 칸에 두 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죠. 그 최우선 면제는 못 받아요, 갑은. 그러나 자기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는 받죠. 여기서는 우선 면제라고 돼 있지만 이거는 해석상 최우선 면제를 의미한다고요. 제가 아까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없다고 했죠.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하면 그건 최우선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요. 3번 상가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목적 건물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권리금도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주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 신설됐죠.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그 1년 6개월 이상은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포함되지만 주인이 내보내버리고 1년 6개월 이상 동창의 사무실로 사용하면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않아도 돼요. 추후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고요. 그건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주안점은 뒤에 부분을 임대인이 내보내버리고 주인이 1년 6개월 이상 그냥 동창의 사무실로 쓰는 거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입법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명백한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7년 연속 출제됐다고요. 이 집은 올해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일시사용.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도 증감할 수 없다. 증감할 수는 있다. 있는데 9%밖에 못 올리는데 올리는 것은 단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이 9% 상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내드린 문제 없던가요? 이게 저도 이런 문제 있었던 것 같은데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 이렇게 오늘 문제 있었죠? 오늘 내드린 문제 중에 동일한 조건과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동일한 기간이란 말이 틀렸잖아요. 기간의 약정은 없는 걸로 보죠? 오늘 내드린 문제 다 몇 번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런 문제 있어요. 오늘 내드린 문제 왜 틀리는지 하나하나 다 그걸 검토해 보시면 아마 실력이 많이 늘 거예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 이제 9월달 10월달이 중요한데요. 전과목 모의고사 왜 틀리는지 철저하게 확인해 봐야 돼. 무조건 어떤 분은 뭐 천문제 풀었다 이렇게 자랑시키던데요. 천문제 푸는 그냥 답만 찍어요. 왜냐하면 재수를 7년 했거든요. 안 본 문제가 없으니까 보면 답이 딱딱 보이니까 탁탁 찍어버려요. 그렇게 해놓고 실제 시험장에 가면 똑같은 문제 하나도 안 나오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긴장해 부들부들 떨고 집중력이 약화돼가지고 또 떨어진다고요. 저는 누가 재수했는지 저는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또 상처받지는 마세요. 그냥 자기 과거 관행에 비춰볼 때 그렇더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근성으로 보면 안 되고 읽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강의하다 보니까 근성으로 보고 문제를 잘 안 읽거든요. 막판에 시험 볼 때 보면 수험생들이 훨씬 더 잘 풀어요. 솔직히 강의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강의만 했지 막상 풀으라고 하면 뚫려서 못 풀어요.
집중이 안 된다고 사시면 이제 못 풀어요. 시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꼭 그래서 뭐 아마 책을 한 권도 사보더라도 이게 10회분 이상은 풀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모의고사 각과목. 10회분. 네, 하루에 지금은 만약 예를 들어서 하루에 그날 들은 과목 하나 풀어보고 시간 남으면 뭐 민법 풀고 또 시간 남으면 학개론 풀고 이렇게 자꾸 늘려가가지고 나중에 막판 되면은 전과목을 하루에 다 풀어보면 좋아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한 번도 그렇게 공부해본 적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그렇지 실제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억지로 앉아서 그 모의고사를 보면 그래도 하루 종일 그걸 다 보잖아요. 전과목을. 그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다 보고 나서 나중에 왜 틀리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못 해봤죠. 아직 한 번도. 착해서 그래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마세요. 43번에 따라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45번. 그 기출문제가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됐다 하는 걸 느끼시라고 자꾸 기출문제 푸는 거예요. 1번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날 생기고요. 대항력. 2번은 틀렸지요. 100분의 12가 아니라 얼마까지 증액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요. 이거 9%. 9%죠? 옛날에 12%였어요. 옛날에. 개정됐어요. 9%로. 옛날에 이거 월차임 전환율도 옛날에는 상가 15%, 주택 14%였어요. 뭐 옛날 거 기억할 필요 없어요. 어쨌든 지금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옛날에 12%였는데 답 45번에 2번이 되겠네요. 틀렸네요. 그 다른 건 다 풀어봤던 문제고요. 45번 2번이고요. 46번 옳은 것입니다. 46번 옳은 것은 1번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은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 현재 보증금 4억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금리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죠.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는 적용된다고 했죠. 세 가지가 뭐예요? 계약갱신요구권, 대항력,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세 가지는 적용이 돼요. 초과하는 임대차도.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이거 숫자 기억하라고 했죠. 서울에 4억, 과밀역 재권역 3억, 광역시 2억 4천, 그 밖의 지역 1억 8천 이하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이 상가금으로 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사업자 등록 신청 시 임차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진짜 실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게 많더라고요. 그 만약에 1층 상가가 있는데 주인은 건축물 대장 때 보면 그냥 한 사람 거예요. 그냥 뭐 한 사람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평이 있으면 이게 뭐 이게 한 4개가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중개하려면 이거 참 어렵죠. 이거 하려면 이걸 한다는 걸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을 한다는 걸. 뭐 어디 등기부나 건축물 대장에는 보면 그냥 똑같이 하나만 나와 있어요. 칸막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4개 분리해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이 왼쪽에서 두 번째 거다 해놓고 또 그 도면, 건축물 대장 해가지고 도면에 이걸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나중에 분쟁이 안 생기려면. 근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보통 1층 뭐 두 번째 점포 뭐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면적은 뭐 100 저기 네 개 다 합해서 만약에 100제곱미터면 100제곱미터 중 일부 약 뭐 40제곱미터 뭐 아니면 25제곱미터 약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대충 그 면적이 약이라고 적게 됐죠. 그건 정확하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충 하는 거니까.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3번 임차권 등기명령대로는 상가나 주택이나 다 허용되죠. 그 다음에 4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같은 상호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기존의 대항력은 존속된다 했는데 다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폐업했다가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디 다른 도로 이사 갔다 다시 돌아오면 다시 전입신고한 다음 날 생기죠. 그 다음에 5번은 2기가 아니라 몇 기라고요? 3기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상가 건물을 임대차를 등기할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등기하면
예, 등기한 당일날 생기겠죠? 등기를 하면 등기한 날부터 생깁니다. 그 다음에 등기는 합의에 의한 등기든 명령에 의한 등기든 효력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경우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명도하는 것, 건물 비워주는 것하고 배당금 받는 게 동시행관계에 있어요. 배당금 받으려면 예, 명도해 주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본다면 이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3번 임대차 기간은 6월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 기간은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으로 본다 했는데 임대차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그 존속 기간은 1년입니다.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가 아니고 최단기 존속 기간을 또다시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상가는 1년 주택은 2년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5번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답 5번입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인데 만약에 2년간 장사를 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차 기간 만료전 6월에서 1월 사이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만 합니다.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임차인의 남은 기간 3년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하고 비슷한데 신설된 사항이라서 출제가 예상된다 이렇게 적어놨네요. 50번 전면 적용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동법의 일부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적용되는 것 대항력 적용되는데 문제가 50번에 1번 50번에 1번에 대한 해석을 예? 3번이라고만 되어 있다고요? 적용되는 것은 적용되는 거 대항력 적용된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대항력도 적용되고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도 가능하고요 물론 3번도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권리금 회수기에도 보장해줍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잘못됐네 1번도 대항력 초과해도 그 대항력 발생해요. 그거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뭐 휴대폰 가지고 검색해 보면 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 2조에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2조에 보면 대항력이 있는데 이 규정은 환산 보증금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말이 있어요. 직접 법정을 찾아보면 돼요. 세 가지예요. 대항력,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계약 갱신 요건 세 가지인데 단 계약 갱신 요구하더라도 이게 9% 증액 상한선은 적용 안 된다 했죠?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답이 그래서 50번에는 1번, 3번 두 개네요. 이렇게 제가 틀리게 말하는 것은 직접 여러분들이 법조문 찾아보시라고요. 요즘은 법조문을 따로 안 팔아요. 왜?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휴대폰 가지고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다 법제처 치보세요. 그럼 법제처 법령정보센터라고 바로 나와요. 그게 클릭해가지고 공인 상가 건물 치보면 상가 건물 내처보법이 검색돼요. 그럼 그 2조 대항력 부분을 보시라고요. 빨리 찾아봐 지금 공부하지 말고 50번에 1번 3번입니다. 54번 옳은 것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인데 위법한 맹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맹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수탁자 및 교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이들을 방조한 자도 방조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자는 또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30, 즉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요. 과징금 부과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1차 이행강제금 10%,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하고 끝입니다. 이 벌칙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민법에서는 벌칙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100분의 30 확정금액이 아니라 30 범위 내에서라고 했어요. 위헌 헌법 불합시 결정이 나서 30% 범위 내에서입니다. 일률적으로 30%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위법한 명신탁자라도 이미 실명등기를 해도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은 부과합니다. 단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 안에 실명등기 안 하면 4번에 100분의 20이 아니라 100분의 10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1차 이행강제금 또 1년이 지나면 2차 이행강제금 20%를 부과합니다. 5번 종교단체 종중 배우자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에는 해당됩니다. 다만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효하며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때 배우자라 했을 때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법률상 배우자만 해당되고요. 사실혼은 오직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보호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4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금인받아야 하는 것은 했는데 답 2번입니다. 금인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보면 금인이란 말은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입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딱 세 개밖에 없습니다. 매매, 교환.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2항에 보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판결서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기판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배상명령서도 있더라고. 배상명령서. 이 배상명령이 뭐예요? 배상명령. 뭐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배상명령서. 돈 빌려준 것도 민사소송하면 받기 힘들잖아요. 만약에 사기죄로 형사상 고소하면 사기죄가 성립하면은 판사가 형사 판결을 하면서 아울러 민사상 손해 얼마를 배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그게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또 별도로 민사소송할 필요도 없어요. 그 배상명령서 뭐 시험에는 배상명령서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 살면서 지금 그 강용석이 보세요. 공갈죄로 고소했잖아요. 그 불륜 블로그 A 블로그 34살 파워블로그 남편 공갈죄로 뭐 공갈죄가 왜 공갈죄가 되냐면 합의 안 해 3억 주면 합의 안 해주면 언론에 유포하겠다 그 공갈죄예요. 처벌받아요. 그 공갈죄. 공갈죄는 재산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 협박죄는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않아도 그냥 다 죽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 협박죄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인데 이 중에서 매매는 실거래가액 신고하고 신고 필증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래서 금인 사실상 금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중개와 지나면서 금인받는 건 이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답이 나왔잖아요. 증여가 증여나 상속은 사실상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썩 바람직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중개할 중개가 뭐 할 중개가 개입할 여지도 없는데 시험에는 출제됐다고요. 기출 문제잖아요. 55번에 2번.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421페이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하고 오늘 내드린 문제 풀겠습니다.